한남 톨게이트 지났고요. 여기 와 푸드 트럭도 있고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으로 제주 흑돼지를 통하고 있는 제주아재입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6시 다 됐어요. 제가 모임이 서울 송파에서 7시에 고기쟁이들 모임 있죠.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지금 가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여기 성남 톨게이트에 있는 성남 졸음쉼터거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루를 또 담아봤습니다. 모임 끝나면 뭐 10시, 11시 제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거의 뭐 11시, 12시까지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놀래더라고요. 하루에 4시간, 5시간 자고 어떻게 사냐고. 낮에 피곤하면 무조건 잡니다. 잠깐이라도 낮잠을 자고요. 하루에 많이 자야 5시간, 좀 더 자면 6시간 정도 자거든요. 그래도 우리 이제 거래처 대표님들, 제주 흑돼지를 또 사랑한 사람들, 분들 덕분에 또 제가 힘이 또 불끈 나고요. 또 가족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항상 응원해 주잖아요. 그죠? 교회 식구들 저하고 이렇게 같이 연을 맺고 있는 분들이 항상 응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힘이 나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저도 잠깐 여기 토스트 하나 맛있게 먹고 다시 또 저녁 모임에 가도록 할게요. 여기는 서울에 바로 앞에 있는 그 서울공항 맞은편에 있는 그러니까 성남 톨게이트 졸음쉼터입니다. 야, 앞에 한번 풍경 보여드릴까요? 야, 이렇습니다. 이런 풍경 비가 많이 와요. 그 앞에가 성남공항이 저 앞에 있고요. 이쪽에 그 판교 쪽이 있고요. 그죠? 그 앞에가 이제 성남공항이 있어요. 서울공항이라고죠? 성남 톨게이트.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남은 시간도 화이팅이고요. 네, 제주아재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출발하도록 할게요.